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위한 영상. 네. 네. 오늘은 이제 뭘 소개해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나왔냐. 바로 LOL 파크. LOL 경기장이 새로 이제 지어졌어요. 상암이나 강남에서 안 하고 라이엇에서 이제 주최를 해서 새로 지어진 경기장을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교수 키 선수와 함께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가시죠. 하시죠. 네. 자 이렇게 바로 올라오시면은 이제 라이엇 PC방. 네, 라이엇에서 직접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만든 PC방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PC방은 일반인 분들도 오실 수 있는 네, 그런 진짜 그냥 실제 PC방이에요. 네, 이 컴퓨터가 한 대에 약 400만 원 정도 한다는 이제 소문을 들었고 이제 다 게임 다 돌아가고. 네. 물론 유료입니다. 네, 물론 유료고요. 네.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경기장. 경기장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경기장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를 대기할 때나 뭐 이럴 때 오셔가지고 예, 프로게이머 분들이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와서 쉬시면서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PC방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자 이렇게 바로 라이어스 투어. 이제 뭐 말할 수도 뭐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 그렇죠? 피규어나 옷이나 뭐 이런 각종 이제 인형들 이런 거 파는 스토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자 카페도 있어요. 안에 카페, PC방 다 있습니다. 거의 뭐 휴양지인데 휴양지. 이렇게 지금 공간을 지금 보시면은 진짜 넓어요. 진짜 걷는 양이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이렇게 먹을 것도 준비돼 있고요. 물론 유료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이벤트 행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약간 맛있는 거 이렇게 많이 놔뒀는데 원래는 이제 돈을 내고 드셔야 돼요. 이렇게 옆에 잠깐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또 라이엇에서 예, 조형물 같은 걸 만들었는데 예, 바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트로피 같은 것도 놓는다고 하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렇게 각 팀별 유니폼, 예, 팀별 유니폼이 다 이렇게 하나씩 전시돼 있고요. 피규어도 심지어 있습니다. 네, 그 아래는 이제 라이엇에서 실제 선수를 3D로 만든 이제 피규어. 네, 3D로 만든 피규어를 이렇게 다 전시해 놨습니다. 네, 구매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시가 각 팀마다 네, 다 돼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저희 팀만 보죠. 네. 나 어딨니? 여기 있네요. 굉장히 우랑차요. 저 아닌 것 같죠? 자, 이렇게 공간이 돼 있고요. 아까가 이제 PC방의 저쪽이에요. PC방이 저쪽이고 이렇게 일자로 오서 뒤로 돌아보면 이제 이런 공간이 나오죠. 자 여기도 굉장히 큽니다. 엄티 선수가 또 나왔네요. 엄티 선수. 네. 엄티 선수 경기장 어때요? 되게 좋은데요. 왜요? 네. 경기장. 네. 우리 유니폼도 막 걸려 있고 막 네. 피규어도 걸려 있고. 전에랑 비교하면 어때요? 전에랑 비교하면 이게 훨씬 낫죠. 아 그럼 전에가 엄청 굳었다. 장난이죠. 전에가 좋았는데 네. 여기가 더 좋다. 아 맞죠. 확실히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에이. 고마워요. 네.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데서 이제 뭐 서서 이제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저기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수제 그림. 네. 아직 완성은 안 됐으니까 네, 찍지 않는 걸로. 이렇게 대기실이 엄청 넓어요. 지금만 봐도 지금 제가 어디를 지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그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진짜 좋죠. 그리고 팬미팅은 저기 사람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이제 팬미팅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 여기 와 역시 또 코장 룰러의 또 이제 또 인기 절정입니다. 아주 이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많은 이유는 지금 이제 약간 오픈 이제 개최식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약간 팬분들이랑 스트리머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프로게이머분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좀 환영하는 자리 이런 자리예요. 아 자 이제 그러면은 경기장 바로 보여드릴게요. 경기장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죠. 네 자 이제 경기장입니다. 자 경기장. 벌써부터 포스가 나죠. 자 오픈형 부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마개가 없어요. 다 열려 있어요.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봐 드릴게요. 이게 스크린은 이렇게 있고요. 한번 쭉 둘러봐 드리면 약 400석이에요 400석.
그럼 앉아주시죠. 앉아주세요. 자, 의자 어떤가요? 이렇게 하고요. 네. 와, 편안합니다. 편해요? 좋은 점은 네. USB 꽂이가 있어요. 아, USB까지 충전도 네. 되고. 그리고 이 서브 네. 컵만 들 수 있는 거.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좀 자리가 넓네. 약간 옆 사람이랑 약간 부대끼리도 없네. 제가 앉으면 두 명으로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내가 한 명 정도인 느낌. 와, 진짜 경기장이 이 오픈 경기장이 여러분들이랑 좀 더 이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이제 코치 감독님들의 얼굴 표정이랑 뭐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은 하시네요. 와, 이게 여러분 경기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400석이 제가 생각보다 솔직히 좀 작다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시야방 해석을 이제 다 없앴대요. 네, 시야방 해석을 다 없애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앉아도 잘 보이게 네,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네요. 이렇게 경기장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장에서 나오면은 자, 여기가 뭐냐? 이제는 선수들이 한기 선수 일로 오세요. 네. 네. 저 한번 찍어 주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저기 여기가 뭐냐면은 선수들이 들어가기 전에 네. 촬영을 해 줘요.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해 줘. 상대팀 선수랑 우리 네. 팀 선수 이렇게 쫙 서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 준다고 하네요. 네, 네. 외국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그런 느낌이죠. 하네요. 네. 이 공간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공간이 이제 뭐 이제 지인들이나 한국분들이 대기하면서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다섯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분들이나 이제 가족분들 똑같은 말이긴 한데 네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 여기다 이제 편히 이제 카페 같은 것도 먹을 것도 먹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게 네네.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죠. 지금 8분 동안 돌아다녔는데 아직도 숨겨진 곳이 많아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물론 저도 아니지만 네 흡연실도 있어요. 와, 룰러 선수. 룰러 선수 맞아요. 룰러 선수 맞아요. 아, 진짜.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월드컵 너무 축하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부럽잖아요. 네. 아, 경기장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경기장 한마디. 아유, 너무 좋고요. 아유, 너무 좋고요. 아,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좋고 다음 시대로 같이 열심히 합시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인성 놀랐던 거죠. 네,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가 네, 흡연실. 물론 이제 뭐 담배를 태우진 않지만 네. 네, 진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해설진 분들 이제 방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제 대기실이. 대기실이 이렇게 따로 있고요. 네, 안에 몰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훔쳐 볼까요? 이렇게 대기실이 이렇게 의상 갈아입는 곳이랑 이렇게 대기하실 수 있는 공간 이제 해설진 분들도 따로 이제 대기할 수 있어요. 네. 진짜 대박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이크업실. 메이크업실이 뭔가 간지가 나요. 네. 어? 아, 이게 또 이렇게 또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있겠죠, 아무도? 자, 대기실. 선수 대기실입니다. 컴퓨터가 다섯 대가 있어서 손을 풀 수가 있어요. 경기장에 와서. 아늑하죠, 진짜.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예. 물론 뭐 창문도 이렇게 또 와, 또 이제 또 예. 예, 뭐 볼 건 없고요. 예. TV도 큰 거 있고 화장실도 이제 바로 옆에. 방금 들어오기 전에 봤죠? 옷걸이. 예. 편하게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옷걸이. 진짜 이게 여러분 대박이에요. 대기실에 컴퓨터를 놓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진짜 대기실에 컴퓨터를 놓는 곳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경기장은 예. 진짜 게임도 한 판 하고 싶은데 프로 게이머를 진짜 너무 오래오래 하고 싶다. 진짜 네. 은퇴 안 하려고. 네, 그래서 진짜 진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위한 네, 그런 진짜 경기장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봐. 예. 잘 들어볼게요. 자, 일단 경기장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